안녕하세요, 매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보시면 IR 리시버 있죠? 리모컨 센서라고도 부르는데 이걸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기본적인 거 준비해놨는데요. 뭐 아두이노 있고, 그 다음에 브레드보드, 이제 브레드보드 계속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IR, 요거 LED 이제 세 개나 LED 이제 온오프 시킬 저항, 그리고 요게 이제 사실 오늘 할 핵심이죠. 요게 이제 리모컨 센서라고 부르는데 요 리모컨 센서 하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생겼고, 얘도 모듈 형태라서 이미 저항이 하나 들어가 있네요. 아마 풀업 저항일 텐데, 지금 102라고 적혀 있거든요. 10K인데 102라고 적혀 있는데, 아, 10K가 아니라 10이면 1K죠. 1K가 지금 달려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LED 하나 달려있고, 그 다음에 언제나 똑같이 보면은 S가 이제 아마 시그널이겠죠? 오른쪽 끝에. 그리고 마이너스가 적혀있는데, 지금 이쪽에 마이너스가 적혀있죠? 아마 그라운드. 가운데는 VCC가 맞겠죠? 이런 식으로 세 개가 지금 달려있습니다. 오늘 이제 좀 다른 거는, 이렇게 리모컨이 있거든요? 아마 누르면 지금 보이시죠? 불빛. 사실 사람 눈에는 이게 이제 적외선이라서 안 보이는데, 카메라는 사람 눈이랑 달라서 적외선까지 받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제 깜빡이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누를 때마다 제가 깜빡이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리모컨 이제 신호가 나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런 세팅은 준비되어 있는 거고요. 우선으로 이제 벌써 이제 15강을 좀 진행을 하는데. 생각보다 이제 많이 왔네요. 뭐 주차로 치면은 15주나 한 건데 거의 3개월 이상 한 거죠. 거의 4개월 차 이제 하는 건데 생각보다 그래도 오랫동안 한거 같네요. 느낌에는 작년 말부터 한거 같은데 뭐 나름 꾸준히 하려고 되게 노력했는데 정보 전달이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래도 뭐 겸사겸사 저도 공부하는 겸 하는 거니까. 그리고 아두이노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본다고 생각하고 계속 자료 축적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이제 하는 거니까, 참조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제 먼저 알아볼 거는, 어쨌든 리모컨 센서잖아요? 요건데. 리모컨 센서를 좀 알아볼게요. 일단 뭐 항상 제가 하는 거는, 어떤 새로운 걸 접하시더라도 이런 접근 방식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처음에 뭔가를 하면 이렇게 다루고 싶으면 아두이노 치고 리모컨 이렇게만 딱 치면은 관련 자료가 나오거든요. 리모컨이네요. 리모컨이라고 치면 이런 자료가 나오죠. 저 말고도 이제 다른 블로거들 자료들도 많이 나오고요. 이미지를 먼저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연결 어떻게 하는지까지 이런 센서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실제로 뭐 11번 핀 VCC 그다음에 그라운드만 연결하면 동작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모듈이랑 같이 쓰는 리모컨이랑 방식도 있고요. 리모컨은 이게 이제 많이 쓰이나 보네요. 많이 사진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있고요. 근데 사실 리모컨 센서라고도 부르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실 리모컨 센서라기보다는 저 센서에서 나오는 신호는 적외선 신호거든요. 저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적외선이라는 그 빛을 이제 나눴을 때 적외선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적외선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적외선, 가시광선 요거죠, 요거. 요거거든요.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빛을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가시광선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눈으로 보는 거죠. 저희가 눈으로 보는 거는 가시광선, 빨주노초, 파남보 이런 식으로 이제 가시광선을 좀 확대해 놨는데 여기 이제 파장대마다 좀 분리를 해 놓은 거거든요. 가시광선 왼쪽으로 파장대가 내려가면 자외선, 그다음에 X선, 그다음에 파장이 이제 빨라질수록 자외선, X선. X선은 이제 저희가 엑스레이 찍을 때 쓰는 X선이죠. 근데 감마선. 감마선은 이제 방사선이라서 우리 몸에 이제 안 좋은 거니까 그런 거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 그 밑으로 이제 파장이 점점 느려지면 적외선.
들어보셨죠? 가시광선 밑으로 적외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적외선이 있고, 그 다음에 초단파, 라디오파. 라디오파는 뭐 FM, AM 이쪽을 얘기하겠죠.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저희가 쓸 거는 이 적외선 부분이에요. 적외선 부분 보시면은 방금 전에 이제 리모컨에서도 좀 빨간색처럼 보였잖아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빨간색처럼 지금 막 빛나는데, 이 이유가 이제 가시광선 보면은 오른쪽 끝이 레드잖아요. 그 레드 지나서 이제 적외선이 시작되는 건데, 그래서 약간 빨간색처럼 보여요. 눈으로 보면은 살짝 빨갛게 보이는데, 지금 리모컨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아예 안 보이거든요. 이거 말고 CCTV 같은 거 야간에 촬영할 때 적외선 많이 쓰거든요. 왜냐면은 빛을 밝게 비추면, 물론 좋죠, 밝게 비추면. 근데 이제 어떤 CCTV라는 그런 용도가 이제 몰래 하는 거니까, 그런 이제 몰래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적외선, 사람 눈엔 안 보이지만 카메라는 지금 방금 여기가 같이 보이죠. 지금 여기서처럼 이렇게 카메라 보이기 때문에 이걸 여러 개 설치해서 카메라 쪽에서는 밤에도 이제 밝게 볼수 있게 하는 게이 적외선의 용도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적외선을 알아가면 되는데, 리모컨도 마찬가지로 이런 적외선을 사용한 무선 통신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리모컨은 예전에 이제 TV 리모컨으로 기술로 이제 많이 사용됐는데, 요즘에는 사실 많이 안 쓰죠. 요즘에는 이제 RF라던가, 또는 이제 블루투스를 좀 많이 쓰죠. 근거리 통신으로. 아무래도 이제 저전력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거리, 뭐. 그리고 사실 이 적외선 센서의 가장 큰 문제는, 저희 뭐 어릴 때 리모컨으로 TV 다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가끔씩 잘안 돼요. 그리고 그게 이제 중간에 이제 물체가 있다거나 막히거나 뭐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잘안 되고, 제일 중요한 게이 적외선, 이 리모컨 센서가, 저희, 예를 들어서 형광등이나 이런 데 파장, 사파장 형광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왜냐면은, 사실 빛이잖아요. 형광등도 빛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형광등 내에 이제 적외선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은 게 이제 어떤, 사실 리모컨에서 이제 원하는 그 주파수만, 원하는 그 신호만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 어떤 햇빛이나, 햇빛은 굉장히 세죠. 햇빛 비추면 사실 거의 리모컨 못 쓴다고 봐도 돼요. 왜냐면 리모컨 실내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거 외에도 이제 형광등 같은 데서도 나오기 때문에, 영향을 좀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뭐, 거기까지만 아시면 사실 적외선의 용도는 뭐, 자료를 좀 찾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리모컨에는 이제 적외선을 쓴다. 사실 저희가 리모컨 센서라고 하는데, 좀더 정확한 명칭은, 적외선 센서가 되겠죠. 좀 다른 센서들이 많이 나오네요. 리모컨 센서는 적외선 센서의 어떤 수신부, 그러니까 적외선 신호를 받아들이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적외선 신호를 LED로 내보내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그런 이제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건데, 뭐, 요런 게 있죠, 요런 거. 요런 거 이제 적외선 장애물 감지 센서. 한쪽에서는 적외선 신호를 보내고, 반사돼서 들어오는 그 적외선 신호를, 이용해서 이제 거리를 측정하는 건데, 요 샤프 거거든요? 요거 옛날에 이제 PSD 센서라 그러는데, 적외선 거리 측정 센서죠. 요거 이제 좀 많이 쓰는데, 요거는 이제 삼각 측정법을 좀 이용한 건데, 요거는 뭐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서요. 리모컨 센서라고 안 치니까 리모컨이 안 나오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죠. 이런 식으로. 뭔지 요렇게 생겼죠, 지금.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생겼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리모컨 센서가 이제 이름이 좀 여러 개가 있어요. 이제 종류들이 있는데, 뭐 일단 보편적인 거 1838B를 한번 찾아볼게요. 뭐 중요한 거는 이제 데이터 시트를 이제 슬슬 보기 시작해야 될것 같아서 데이터 시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 시트가 뭐냐면, 어떤 부품이나 이런 명칭, 이런 내가 원하는 어떤 디바이스 장치에 설명서라고 보시면 돼요. 1838B.
38B 데이터 시트. PDF로 된걸 한번 봐볼게요. 이런 식으로 나오죠. 뭐, 특징, 인프라 리시버, 지금 TL1838인데, 요거는 이제 좀 어떤 파생 모델들이 이제 있으니까, 뭐, 제가 보기엔 똑같아 보이는데, 한번 더 살펴볼게요. 이런 식으로 생겼고,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기본은 이제 어쨌든 적외선을 수신하는 센서고요.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 사실 제일 저희가 이제 제일 중요하게 이제 데이터시트에서 봐야 되는 건 각핀의 기능이에요. 지금 여기 사진 보시면은 밑에 아웃풋 그라운드 VCC가 핀 번호에 따라서 나오잖아요. 요 연결만 좀잘 하면은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항상 같듯이. 그리고 이제 연결, 아두이노로 연결하는 방법도 나오죠. 여기 보면은, 뭐, 20K 저항에, 뭐, 이런 식으로 회로들이 나오는데, 이건 좀 복잡하게 돼 있네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전압 5V 동작. 5V 동작 돼 있고, 헤르츠는 38kHz 나오죠. 여기 지금. kHz 나오고, 뭐, 전류는 뭐, 한 1.5mA 정도 쓰는 것 같고, 요 지금 테스트 웨이브인데 사실 여기가 핵심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 아두이노 지금 이 적외선 센서를 어떻게 컨트롤 하느냐인데 그걸 다시 한번 또 찾아볼게요. 리모컨 회로 이런 식으로 좀 나오죠. 맨 아래 IR 수각 모듈 보면은 뭐 그냥 VOUT, 그라운드, VCC 이렇게만 이제 딸랑 연결해도 동작은 이제 문제없이 되는 거죠. 동작은 문제없이 되는 건데 제가 보기엔 풀업 저항을 좀 달아야 될것 같은데 내부 풀업을 쓰면 상관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는데 일단 풀업 저항 쓴건 없네요. 그냥 여기처럼 맨 아래 보시면은 IR 수각 모듈이라고 돼 있잖아요. VOUT, 그라운드, VCC 이렇게만 좀 연결을 제대로 해주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두이노 리모컨 이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파열 이라고 치면 될것 같네요. 리모컨 생긴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웃, 그라운드, VS, 뭐, VCC인데. 이 파형에 대해서 좀 자세히 나온 게 없나? 아, 여기 나오네요. 이분도 지금 리모컨을 이용해서 뭘좀 제어한 것 같은데, 지금 NEC 코드 전송 규약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리모컨에도 좀 종류가 있는데, 삼성도 있고, NEC라는 이제 일본 업체거든요. 일본 업체에 리모컨 칩이 있는데, 칩을 이용한 것도 있고요. 조금씩은 다 다른데, 기본 베이스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 이전 시간에 이제 계속했던 그 온도 센서 18B20도 있고, 그 다음에 LED 그풀 컬러 LED에서도 보는 것과 같이 컨트롤할 때 이제 1과 0, 로직 1이랑 로직 0이랑 구분하는 게 신호의 이제 1과 0을 구분하는 그 간격으로 했었잖아요. 리모컨도 이 리모컨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리모컨도 그 로직 1과 로직 0을 구분하는데 이 디지털 신호의 이제 1의 간격과 0의 간격을 의 차이를 이제 보고서 그걸 이용해서 로직 1과 0의 데이터를 리모컨에 이제 로직 1과 0의 데이터를 구분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해서 리모컨의 주파수를 다 받아가지고 각 신호들을 이제 분석을 했죠. 이런 걸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뭔가 어려운 얘기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아두이노는 이런 걸다 어떻게 했다? 이미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미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왕이면 알고 가야 되니까 그래도 제가 이제 한번더 보는 거죠.
학생인 것 같은데, 이 학생도 지금 리모컨을 이용해서 이것저것 전광판이랑 만들었나 보네요. 분석 그림을 좀꽤잘 그려놨네요. 앞에 보면은 지금 이 사진에 보면 지금 리드 펄스라고 있잖아요. 이게 리모컨의 어떤 시작한다는 신호가 되겠죠. 좀 꽤나 긴데, 이 신호가 들어오면 이제 리모컨에 신호가 들어온다라고 아두이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32비트 이제 데이터가 뒤로 이제 쭉 나오잖아요. A랑 B로 지금 구분해놨는데, 이쭉 들어오는 이제 데이터를 받아서 아두이노에서는 저장하고 비교해가지고 어떤 버튼이 눌렸는지, 그걸 확인하는 게 일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A랑 B랑 지금 나눠놨는데, 그걸 좀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돼 있네요. 보면은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앞에 0의 신호가 0.5625 미리세크 들어오고, 뒤에 1의 신호가 1.6875가 들어오면 요게 이제 A라는 신호. 로직, A는 1인가요? 여기 보면은 A는 1이네요. 펄스 폭이 긴 것이 1. 그래서 이제 앞부분 A는 이제 로직 1이라는 신호로 바뀌는 거고, 그리고 이제 0이 0.5625가 들어온 다음에 1이 0.5625가 들어오게 되면, 로직 0이라는 신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0과 1을 구분을 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보시면은 지금 여기랑 같이, 여기와 같이, 지금 보시면은 앞에 이제 리드 펄스 들어오고 뒤에 이제 데이터가 쭉 나올 텐데 임의로 A랑 B를 이제 구분해서 로직 1인지 0인지를 구분해가지고 10을 데이터를 이제 쭉 저장을 해놓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리모컨 센서가 동작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 신호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요런 거 같이 이제 이분은 굉장히 정리를 잘 해놨네요. 이제 커스텀 코드랑 데이터 코드를 이제 따로따로 분리해서 그 신호들에 따라서 리모컨에 어떤 버튼인지까지 다 테이블로 만들어 놨네요. 생각보다 잘 만들었나 보네요. 학생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논문, 참고 문헌까지 적어놓은 거 보면은, 졸업작품인가? 아, 공모전에 냈던 것 같네요. 입상작이라는 거 보니까. 생각보다 잘 만들었네요. 이것저것 공모전에서 입선한 거 보니까 이것저것 분석도 되게 잘 해놨고요. 뭐 어쨌든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이제 사실 지금 한 거는 원리고, 아두이노는 어떻다? 더 쉽다. 아두이노 그러면 제가 지금 뭐 아두이노 리모컨 라이브러리는 사실 기본 라이브러리 없어요. 그래서 리모컨 라이브러리를 다운을 받아야 되거든요. 리모컨 라이브러리를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제가 한번 봤는데, 여기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여기 주소 보시면은 여기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여기 들어오신 다음에 이분이 정리를 좀잘 해놓으셨는데, 핵심은 제가 보여드리려는 핵심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기 보면 리모컨 라이브러리를 여기서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리모컨 라이브러리를 이걸 클릭을 하면, 제 이제 오프라인 강좌에서도 라이브러리는 깃허브에서 이제 아두이노 라이브러리라던가 요즘에 많은 오픈소스들이 다이 깃허브를 통해서 배포되고 있어요. 무료이기도 하고, 이제 뭐 이쪽 분들 말로는 이제 관리가 쉽다, 뭐 이것저것 얘기를 하시는데, 우선은 뭐 저희는 이걸 그대로 이용하면 되니까 쭉 이제 뭐 이것저것 있는데, 사실 코드 여기 보면은 지금 뭐 소니, 샤프, 산요, 뭐 NEC, 저희 방금 전에 봤던 NEC죠. NEC, LG, 별것들이 다 있는데 삼성은 없나? 삼성 있네요. 여기도 삼성도 있는데 여러 리모컨들이 있죠. 이제 다 이것들을 다 한꺼번에 분석을 해서 적용을 해놓은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 집이라고 있잖아요. 다운로드 집을 눌러주면 다운로드를 받게 되죠. 이 폴더를 이제 요거를 이제 저희는 이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리모컨을 동작시켜 볼게요. 자, 그럼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두이노를 실행하고, 전원 연결을 해보면 깜빡이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아두이노 언제나처럼. 일단 리모컨 센서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LED가 왜 필요하냐면, 리모컨 버튼이 어떤 게 눌렸는지를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LED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아두이노 지금 이렇게 있는데 선이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일단 빼볼게요. 어차피 다시 연결해야 되니까. 빼보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라이브러리죠, 라이브러리. 방금 라이브러리 다운받았는데, 그걸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라이브러리. 좀 이제 몇번 했으니까 금방 아시겠죠? 집 라이브러리 추가. 그 다음에, 바탕화면. 요거 다운받은 거거든요? 요거, 열기 눌러주시고, 라이브러리가 추가되었습니다. 확인해보죠. 예제로 가서 쭉 내리면, 여기 지금 리모컨 라이브러리라고 있네요. 한번 보면, 예제로 가서 쭉 내리면, 리모컨 라이브러리.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저희는 데모를 한번 열어볼게요. 언제나처럼 쉽게 쉽게 가죠. 보면 지금 2009년도에 만들어졌네요. 또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지만 눈으로 코드를 보기 쉽게 바꾸기 위해서 일단 삭제하고 그다음에 11번 핀에 연결되게 돼 있네요. 그 11번 핀에 아두이노 그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서 결과는 리절트에다 저장할 거고. 일단 12열 통신을 키고 아두이노 아그 뭐야 이 리모컨 지금 요 부분을 초기화 시키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이 핵심이 되겠네요. 이 리모컨 센서에서 받은 데이터를 지금 핵사 값으로 뿌려주는 부분이거든요. 시리얼 통신으로 이 리절트 밸류 값을 핵사 값으로 뿌려주는 부분.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음 리모컨 데이터를 받는 부분. 요렇게 이제 어떤 패키지가 되겠네요. 요렇게만 쓰면, 리모컨 센서를 받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한번 컴파일을 해볼게요. 오류가 발생하는데, 이게 이제 이전에도 저도 한번 겪었던 것 같은데, 그 아두이노에는 로봇 IR이라는 게 하나 있거든요. 예제 보면은, 지금 리타이어드라고 돼 있는데 로봇 모터나 컨트롤 부분에 아두이노 그 IR 기본적인 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두이노 라이브러리에 로봇 IR 리모트라고 있는데 요거죠. 요게 지금 사용되고 지금 저희 설치한 건 사용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지금 처음 보시는 분이 있을 텐데 지금 이런 지금 어떤 왜 그런지 안 나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환경 설정 가셔서 여기 보시면 컴파일이랑 업로드 요거 체크를 해주시면 지금 저랑 똑같이 나올 수 있거든요. 요런 거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그럼 저 폴더로 한번 제가 가볼게요. C 드라이브에, 그 다음에 프로그램 파일즈, 그 다음에 아두이노, 로봇 리모트. 지금 여기 폴더 들어왔거든요. 아두이노에.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즈. 라이브러리즈에 로봇 리모트라고 있다는데, 이건가 보네요. 로봇 IR 리모트. 로봇 IR 리모트. 요거 일단 삭제를 해보죠. 삭제를 하고, 없어졌죠? 그 다음에, 다시 컴파일. 아까보다 오래 걸리는 거 보니까 되는 것 같네요. 됐습니다. 일단 오류는 문제는 해결됐고, 오류는 문제 해결됐고, 컴파일 완료되는데, 이제 하드웨어 연결이 좀 필요하잖아요? 하드웨어를 한번 연결을 시켜볼게요. 일단, 저항은 저는 225옴짜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LED죠? 다리 긴 게, 당연히 플러스고요. 이제, 뭐, 이 정도는 다 하신다고 볼게요. 일단은 이거를 세로로 다 연결해야겠네요. 위쪽을 이제 플러스로 해서 초록색, 그 다음에 네, 빨간색 이런 식으로 이제 다 꽂았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다리 이렇게 두 개씩 꽂은 거 보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저항 반드시 꽂아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플러스에 이제 해가지고 꽂을게요.
저항을 왜 꽂아야 되는지는 이전에도 이제 계속 설명드렸지만, 전류가 무한대로 흐르거든요. 이게 V는 IR에서 오는 건데, I는 R분의 V잖아요? 그럼 부모가 이제 저항을 안 끼게 되면 R이 0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되면 사실 전류가 이제 무한대로, 예전에 이제 배웠듯이 부모가 0이 되면 무한대로 가니까, 전류가 무한대로 흐르게 됩니다. 무한대로 흐르게 되면 당연히 LED가 망가지겠죠? 왜냐면 LED의 스펙이 있기 때문이죠. LED 스펙은 보통은 이제 100mAh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지금 플러스에 다 연결했고, 일단 뭐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봐볼까요? 아, 지금 플러스에 연결했는데, 마이너스에 연결해보죠. 왜냐면 1의 신호가 나왔을 때 켜지는 게더 컨트롤하기 편하니까, 하나씩 하나씩. 어우, 잘못 껴가지고 그냥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야. 다 뺐다가 두 개, 한 칸씩 껴야겠네요. 2개, 위쪽을 기준으로 한번. 그다음에 그라운드랑 마이너스. 이거는 공통을 그라운드로 해서 이제 0으로 묶어가지고, 플러스 쪽을 신호선을, 아두이노 신호선을 연결해서 제어하는 쪽으로 해서 해볼게요. 그게 아무래도 좀 어떤 1이 들어갔을 때 LED가 켜지는 게 눈으로 보기엔 더 쉬우니까요. 사실 상관은 없는데, 그게 이제 더 편해 보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일단은 그라운드 지금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라운드는 검은색으로 해가지고 아두이노에 그라운드랑 연결하고요. 그다음에 VCC가 있잖아요. 오늘은 VCC를 빨간 선으로 한번 써보죠. 쭈쭈쭈쭈쭈. VCC 빨간 선을 쓰고, 이거 리모컨용 VCC죠. 리모컨용 VCC 빨간 선. 그 다음에 리모컨용 그라운드는 파란 선. 그 다음에 리모컨용 신호선은, 아, 리모컨용은 지금 반대편이, 그대로 이렇게 써보죠. 리모컨을, 신호를 받아야 되니까, 리모컨을 여기다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리모컨 여기다 연결할 건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쪽이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쪽이 S라고 적혀있는데 이쪽이 신호선이겠죠? 언제나처럼 똑같겠죠? 일단 S는 시그널 선일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그라운드겠죠? 그리고 가운데는 당연히 VCC. 일단 신호선 S 쪽에 신호선을 흰색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는 VCC, 그 다음에 끝에는 그라운드. 참 좋죠. 이 그라운드 파란 거는 지금 여기 브레드보드에 그라운드 지금 연결해놨으니까, 끝에를 연결을 여기다 그냥 아무데나 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신호선은 지금 코드 보면 11번 핀이잖아요. 11번 펀에다 연결해주면 될것 같아요. 8, 9, 10, 11.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VCC. VCC는 5V를 여기서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짜잔. 일단 됐습니다. 뭔가 리모컨 누르는데 뭔가 반응이 와요, 지금. 느낌 옵니다. 느낌 왔어요, 지금. 보이시죠? 리모컨 눌렀을 때 이제 반응이 오는데, 저희는 일단 LED를 또 컨트롤 할 거니까, LED까지 한꺼번에 연결해 놓을게요. 지금 11번 핀에다 연결했는데, LED를 연결을 해요. 선이 3개 필요하잖아요. LED는 4, 5, 6번이 7, 6, 5번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을 해볼게요. 일단 5번은 빨간색 LED. 빨간색 LED에 당연히 1번이 들어왔을 때니까 VCC 쪽에 연결을 해줘야겠죠. 이쪽에다 연결하는 게더 나으려나? 불편하네요. 이렇게 어차피 눈으로만 LED 들어오는 것만 보면 되니까 좀 겹쳐서 좀 해볼게요.
아, 이거 잘해야 되려면 사실 이런 거좀 이렇게 배치를 좀 잘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거에 실력이 없어가지고. 그다음에 6번 디지털 6번 핀은 LED에 초록색. 그다음에 마지막 7번 핀은 이제 다른 색. 실제 제가 지금 안 해봐서 이게 한 번에 될지 안 될지 몰라요. 한 번에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될것 같습니다. 좀 이제 좀잘 보이게 좀 한번 제가 정리 좀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빨간색은 아두이노에 지금 5번, 6번, 7번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고요. 그다음에 적외선 센서는 지금 신호선 흰색 11번 핀. 왜냐하면 코드에서 11번이죠. 11번 핀 연결돼 있고. 네, 빨간색은 그 VCC. 아두이노 5V. 그다음 파란색은 그라운드. 지금 이렇게 연결된 상태입니다. 연결된 상태고 나머지 이제 치워볼게요. 치워보고 그다음에 일단 이 리모컨으로 지금 한번 이렇게 했더니 LED가 들어오긴 들어와요 지금. LED 들어오는 게 보이는데 이게 리모컨 모듈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한번 다운로드 업로드를 좀 해볼게요. 업로드를 한번 클로 해서 해보고. 잘 됐네요, 업로드. 그 다음에, 시리얼 모니터 한번 켜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리모컨 한번 눌러볼까요? 아, 잘 되네요. 지금 리모컨에 정지라고 써있잖아요. 정지라고 써있는데, 이거 정지를 눌러볼게요. 지금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16지수로 다 바꿔가지고 지금 출력해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바람 세기. 이거는 지금 선풍기 리모컨인데,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바람 세기. 조금씩 다른 게 나오죠. 그 다음에 시간 선택.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자연풍. 그 다음에 풍향 조절. 아, 너무 잘 되네. 자, 그러면은 이걸 미리 저장을 해놓죠. 이거 이제 메모장을 하나 켜서. 처음에 지금 저희 정지 눌렀잖아요. 정지는 요게 되겠죠. 이 신호고, 저희 세 개만 필요하니까 세 개만 해볼게요. 그 다음에, 풍향 조절. 이 풍향 조절 있잖아요. 풍향 조절. 풍향은 요거니까 요걸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자연풍. 자연풍. 사실 리모컨은 응용 가치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은, 무선이잖아요, 일단. 일단 무선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요 리모컨 이용해서 어떤 모바일이라던가 뭐 이런 거 움직이는 것도 한번 해볼 수 있으니까 그거 한번 좀 응용을 해볼게요. 일단 이렇게 세 개, LED 세 개니까 요거 세 개만 좀 저장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그다음에 이거 여기다 이제 밑으로 끌어내리고 이제 코드 작성할 때쓸 겁니다. 이제 코드를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이거를 코드로 아예 복사해서 가져다 넣죠. 저희 어차피 계속 쓸 거니까. 주석 따는 법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해서 주석 달아도 되고요. 좀 장문으로 쓸 때는 플러스 치고 곱하기 쓰고 이런 식으로. 아, 역시 아두이노 좋아요. 자동으로 바로 생성됩니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쓰면은 이제 주석이 달아지고요. 풋내기 펑님이 들어오셨는데 뭐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일단은, 뭐, 요런 식인데, 요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그럼 코드를 짜볼게요. 지금 일단, 리모컨으로 이제 기본적인 하드웨어 세팅은 다된 거거든요. 요 리모컨으로 해서 지금 정지, 풍향 조절, 자연풍. 이렇게 세 개로 저는 쓰잖아요. 요세 개를 이용해서 LED 세 개를 제가 원하는 대로 한번 제어를 해볼게요. 일단, 제가 이제 방금 전에 시리얼 코드 따로 적어 놨잖아요. 요걸 이용하면 되는데, 어떻게 이용하느냐? 핵심은 뭐냐? 여기 보시면은 지금 result value라고 나오잖아요. 요게 핵심이에요. 여기에 이제 내가 원하는 어떤 result 값이 나오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제어 코드는 사실 이 밑으로 넣으면 되겠죠. 어떤 결과 값이 나왔을 때 그걸 이제 사용할 건데, 요거를 복사를 해서
일단은 좀 생각보다 복잡할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인트로 해서 저 리모컨 데이터를 이제 저장하는 부분이 필요하죠. 리모라고 할게요. 리모라는 이제 변수를 하나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지금 LED 3개 설치했잖아요. 언제나 그렇듯이. 이건 여기까지는 이제 뭐 이제 여러분들 다 중국 과정이니까 아시리라고 보고 제가 바로바로 그냥 진행 코드 바로 작성할게요. 5번 핀. 5번 핀에 이제 저는 LED를 하나 연결해 놨으니까 567번. 567번. 지금 요거는 레드 LED고, 그다음에 요거는 그린. 그다음에 요거는 블루 LED가 되겠죠. 이렇게 3개 설치해 놨고, 그다음에 이 3개를 각각 지금 아웃풋으로 해서 지금 LED 컨트롤을 하려고 하죠. 5번, 6번, 7번. 그다음에 초기 값으로 한번 디지털 라이트까지 다 해주죠. 5번은 일단 아웃풋으로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LED가 일단 정상적으로 들어오는지 한번 봐야 되니까 567번 한번 LED를 한번 다 켜볼게요. 이 상태로 한번 업로드 해가지고 expect 지금 제가 이거 지금 잘못했는데 한번 다시 업로드를 해서 LED 3개가 동시에 들어오는지 한번 보죠. 짠! 일단 LED는 정상적으로 하드웨어는 다 연결되어 있네요. 지금 레드, 그린, 블루 지금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역시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다시 초기 값은 아웃풋이라고 제가 잘못 썼는데 그래도 뭐 어쨌든 동작 되니까 로우로 다시 바꿀게요. 원래는 지금 이거 하이로 써야 되죠? 아웃풋이라고 써도 이게 참 이거 예외 처리가 돼 있는 건지 아두이노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로우로 다시 바꿔서 초기 LED 일단 꺼줄게요. LED 일단 꺼졌죠? 일단 LED 꺼졌고 일단 이제 저희가 목적은 이제 리모컨을 이용해서 이 LED를 켤 건데 그걸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걸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이 시리얼 통신은 제가 주석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요 리절트 밸류 값이 사실 핵심이잖아요. 리절트 백시 요거를 요 리모라는 요 부분에다가 저장을 해볼게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저도 사실 이걸 지금 미리 해놓지 않아서 예전에 했었는데 미리 해놓지 않아서 한번 저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단 리모로 저 데이터 받아서 여기서 코드를 작성해야 되는데 어떤 코드를 작성하냐면 if 만약에 이 리모라는 데이터가 뭐랑 똑같냐? 저희 지금 보면은 정지는 요런 데이터였잖아요? 요 데이터랑 같으면 헥사값을 적어주실 때는 CNN에서는 앞에 0x라고 붙여줘야 돼요. 요런 식으로 0x라고 붙여줘야 되고 요런 식으로 하면 요 지금 요 뒤에는 요 헥사값이 지금 요 리모라는 그러니까 사실은 리모컨의 어떤 요 정지 버튼이죠. 정지 버튼이 입력이 되면 요 리모라는 변수로 저장될 거고 이 변수를 시리얼 한번 출력을 해줄 거예요. 제대로 들어왔나? 그다음에 이게 들어왔을 때이 리모가 이제 요 데이터랑 똑같으면 이 정지라는 버튼의 데이터랑 똑같으면 어떻게 해준다? 저희는 레드 LED를 켜주겠습니다. 얼마만큼? 약 1초 동안으로 켜는 걸로 가죠. 1초 동안 켜는 걸로 이런 식으로.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 똑같아요. 이걸 복사를 해서 이렇게 세 개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첫 번째는 정지였잖아요. 두 번째는 풍량. 이거를 바꾸고 이 16진수니까 앞에 0x. 좀 빨리 진행하는데 뭐 여러분들 문제 없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기도 0x. 왜냐면 16진수니까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고 각각 지금 이제 5번 레드, 그 다음에 여기 6번
그린, 여기는 블루, 이런 식으로 각각 지금 1초씩 리모컨에 내가 원하는 정지는 레드, 그 다음에 풍향은 그린, 그 다음에 자연풍은 이 버튼 눌렀을 때는 이제 블루 LED가 1초씩 들어오는 그런 코드가 되겠죠. if라고 찍긴 했는데 if랑 else if가 또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else if랑 if 문은 뭐냐면 이제 if 요게 아니면 그 다음 거 체크하고 요게 아니면 요 다음 거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크게 어려우신 건 없으리라고 볼게요. 사실 요거는 시연어라서 아 이렇게 쓴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좀 약속된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리모컨 지난 다음에 딜레이 잠깐 쉬었다가 다음 리모컨의 신호를 받아들이는 그런 게 되겠죠. 생각에는 지금 이게 지금 1초 쉬면서 동작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봐볼게요. 일단 여기까지 하면은 제가 보기엔 정상 동작 할것 같거든요. 일단 업로드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문제없이 잘 됐네요. 그럼 자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일단 정지를 한번 눌러볼게요. 아, 안 들어오고요. 안 들어오네요. 일단 이 부분이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일단 시리얼 통신을 쳐서 저도 이제 연습을 안 해놨으니까 한번 확인해볼게요. 정상적으로 들어오는지. 정상적으로 안 들어오네요.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4개밖에 안 들어오잖아요. 이거 하나가 이제 4비트인데, 지금 4개면 4, 4, 16. 지금 16비트 데이터밖에 안 들어오거든요? 리모라는 데이터로 지금 저장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인트로 선언했는데 이게 16비트밖에 저장을 안 해주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좀더 넓은 창고를 만들어서 저장해야죠. 지금 4개밖에 저장이 안 되는 작은 창고라서 제대로 동작이 안 되네요. unsigned rom으로 제가 요 지금 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게 한번 해볼게요. 다시 업로드. 일단 변수 요게 이제 뭐냐면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창고를 제가 이제 뭐 지금 100개의 쌀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가 있고 50개밖에 없는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를 지금 작은 데다 작은 창고를 여는 바람에 지금 제대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 저쪽 지금 정지 눌렀더니 레드가 들어왔죠? 그 다음에 풍향을 눌러볼게요. 그린 들어왔죠? 그 다음에 자연풍 아딱 들어왔죠? 중요한 게 제가 이제 각각 LED 들어오는 것까진 했는데 꺼지는 걸안 했네요. 여기까지는 정상 동작하는데 꺼지는 거는 언제 꺼지냐? 1초가 들어온 다음에 여기서 꺼지는 걸로 해주죠. 1초가 들어온 다음에 여기서 꺼지는 걸로. 저도 이제 뭐 즉흥적으로 이제 코드 짜고 테스트 하다 보니까 가끔씩 이제 안될 수도 있으니까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따로 준비하고 막 이런 건 아니라서 옛날에 이제 했었는데 기억은 잘안 나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코드 짜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업로드를 다시 해보고 수정한 코드로 그다음에 실험 모니터를 켜서 한번 다시 눌러볼게요. 정지를 한번 눌러볼게요. 1초 동안 켜지나? 1초. 그렇죠. 그다음에 풍향. 보이시나요? 풍향. 그린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그다음에 자연풍. 자연풍. 뭐이 정도면은 뭐잘 동작하는 것 같네요. 1초씩. 1초씩 정지. 잘 되죠? 그리고 이제 리모컨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활용도가 이제 굉장히 높으니까 뭐 이외에도 사실 뭐 어떤 뭐랄까 뭐 이것저것 이제 제어를 하다 보면 뭐 이거 말고도 이제 이것저것 쓸수 있는 거니까요. 사실 오늘은 뭐 여기까지라고 봐도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이제 리모컨은 이제 앞으로 사용하면서도 이외에도 이제 이것저것 많이 할수 있거든요. 일단 뭐 지금 딱히 제가 생각나는 건 없는데 만약 리모컨 나중에 활용하게 되면 오늘 했던 거를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예요. 지금
오늘 했던 것 중에 지금 여기 쓰는 지금 핵사값은 리모컨마다 달라질 수 있거든요. 제가 이거 말고 에어컨 리모컨이 하나 더 있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일단 준비한 게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에어컨 리모컨 없는데 리모컨 여러분 집에 있는 TV 리모컨 같은 거 전원 버튼 누르면 지금 저랑은 좀 다른 어떤 뭐랄까 이런 신호가 나올 거예요. 그 신호가 이제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거 반드시 확인해서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혹시 잘안 되시면 언제나 아시다시피 여기 보이시죠? 여기 어딨죠? 요 블로그. 여기 블로그죠. 여기 블로그에 오셔서 리플 달아주시면 됩니다. 리플 달아주시면 제가 언제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지, 풍향, 그다음에 자연풍 이런 식으로 리플 달아주시면은 제가 이제 뭐할수 있고요. 사실 오늘 리모컨 했던 거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으니까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잘 여러 번 연습하셔서 습득해 놓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응용이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요건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적외선 신호를 이용하다 보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삼파장 형광등 위치나 이런 데서는 가끔씩 잘안될 수도 있어요. 가끔씩 잘안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건좀 양해하시고요. 이거 말고 사실 더 좋은 거는 블루투스나 뭐 이런 근거리 통신용 최근에 나오는 것들이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요거는 이제 가장 저렴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간편한 무선 통신 기술이 될것 같습니다. 무선 제어 기술이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오늘 좀 재밌는 거였긴 그래서 이제 좀 실습이랑 해서 좀 시간을 좀 끌었는데 다음 주에 뭐 해볼지 한번 볼게요. 옆으로 다 치우고 아니요 저장 안 하고 그다음에 일단 지금 많이 했거든요.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지금 뭐가 있으려나 또 지금 여기까지 했잖아요. 재밌는 거 한번 또 찾아볼게요. 지금 아날로그 홀 센서가 있고 이 아날로그 홀 센서가 아마 이제 마그네틱 센서인 것 같은데 홀 마그네틱이라고도 있네요. 홀 마그네틱이라도 있고 버튼 이런 건 이제 안 해도 되겠죠. 왜냐면 이전 시간에 했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로터리 엔코더 한번 해볼게요. 요거 한번 해봐야 돼요. 다음 시간에는 요 로터리 엔코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터리 엔코더를 해보면 사실 대부분 이제 거의 다 했네요. 뭐 이거 말고도 뭐 리드 센서, 리니어 헬 센서 사실 요쪽은 좀 기존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그냥 좀 아날로그 그 OPMP 달아서 좀 신호 확장인 것 같고 조이스틱 정도 남았고 조이스틱 사실 ADC 이용하는 건데 뭐 일단 해볼게요. 그다음 릴레이. 릴레이는 이제 220V 제어할 때 쓰는 거고, 이제 빅 사운드라고 돼 있는데, 요거 마이크 센서인 것 같은데, 요거 한번 해볼게요. 마이크 센서도 해보고. 스무 사운드인데, 요것도 이제 두개 동일한 것 같은데, 뭐 하나만 하면 되겠죠. 트래킹이라고 나오는데, 요건 이제 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한번 봐야 될것 같고, 뭐 어보이드도 뭔지 잘 모르겠지만 봐야 될것 같고, 플레이밍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봐야 될것 같고. 터치 센서가 있네요. 이거 재밌겠네, 이것도. 이건 한번 했었죠. 이 온도 센서는 했었는데, 이거는 디지털 템프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 재밌네요. 하트빛 센서도 있네요. 제가 가진 하트 센서가 있긴 한데, 이거 말고 한번 그걸로도 한번 해볼 만하고요. 잡다한 게좀 길으시는데, 뭐 어쨌든 오늘의 핵심은 여기 보시면 IR 리시버. 오늘 핵심은 요거였죠. 요거였고, 요것도 일단 템퍼 센서들 했죠. 요것도 온도 센서랑 지금 아날로그 템퍼 센서 요 했었고 이것도 했었고 다음 시간에는 요 부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터리 엔코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모두 수고하셨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